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인가 같더니라. 무엇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분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라. 이 말씀을 주로 말씀하고 싶은데 1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1절 보니까 서로 받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약점 그대로 그 모습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강한 사람은 내가 제일 강하면 약한 사람들 앞에 가면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최고라. 근데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막 동창들 모였는데 다 못했어. 그럼 이상하니 으쓱하고 내가 성공했구나. 아, 내가 최고야. 그렇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도와주고도 성심 쓰면서도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쁨 받는 거죠.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정말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뭐 당연히 내가 도와주는데 뭐 내가 그만큼 영광을 받아야지. 불신자 된다 그러죠.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강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것이고 내 것, 내가 주었어도 내 것 아니고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해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주를 비방한 자 비방한 내게 미쳤나이다. 남의 모든 십자가 약점을 내가 담당해 버리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인내와 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였사. 자, 인내 위로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한 것이 뭐인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 마음 갖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는 뭘까? 그러므로 7절 이거 시작. 그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줬잖아요.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잖아요. 하나로. 그러듯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딱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완전한 사람 없어요. 나하고 아이디어에 맞는 사람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그럼 뭘까? 서로 받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서 어제 실수가 넘어졌지만 잘못했어요. 그 주님이 품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내가 서로 받고 싶은데 내 가슴이
줘봐. 터져갖고 안 들어와.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죽을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그릇이 적은 거죠. 못 품어주니까. 사랑이 적은 거죠. 서로 받아주고 싶은데 안 되는데 꼭 미운 짓거려요. 미운 것만 보이는데 문제는 누구한테세요? 사랑하다와 정 화물을 덮느니라. 그럼 내가 문제지. 내가 사랑의 보자기가 적으니까 안 품어지지. 그 사람 문제냐. 어차피 흠 단점 약점 있는 건데 나는 누가 받아주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너는 못 하겠고 누가 큰 그릇이냐. 여기서 딱 드러나요. 우리는 한 몸이라 했거든요. 한 지체거든요. 그러면 같이 우는 자 울고 웃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그러고 치료해줘야지. 아이고 귀찮으고 잘라보면서 그냥 더 아프죠. 한 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통증이 느껴지는 거지. 근데 느끼냐는 것은 문득병이에요. 무감각인 거죠. 그 저주병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 일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서로 그냥 받아요. 단점, 약점 얘기하지 말아. 비평하지 말라고요.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다시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도로 받는다겠어요. 그러니까 약점 단점을 말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줘. 사랑 받으면 그 사람 변화돼요. 할렐루야. 일부 지적해갖고 바꿔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약점 단점 아는데 안 되는 것도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나를 같이 인정해주면 그런 사람만큼 되려고 자기가 쓴 노력을 해요. 근데 무시해버리면 어차피 베리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문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서로 받으라. 부부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요. 혼자 산다고 봐봐. 혼자 얼마나 힘든가. 떠으로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낫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원한 그 기준에 안 된 그 마이너스 난 그분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더 잘할 거 안 해요. 해도 저러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 긍정의식은 쌀이 차두에 반 있으면 반 있다 해야지. 반통 그려졌네. 없어졌네? 똑같거든요. 누가 행복할까? 있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빈손을 와놨고. 긍정의식으로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좋고, 그러니까 글쎄요. 칭찬, 위로, 격려가 습관이 돼야 돼요. 정말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귀하요. 아부했던 거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힘이 나. 더 잘해. 인정받으니까. 근데 자꾸 책망받으면 주눅이 들려갖고 이제 못해요. 설교 못한다고 하면 잘할 것 같죠. 더 못해버려요. 안 돼. 하려고 하면. 예. 자신감 없으니까. 떨려갖고. 갖고. 무서워. 정중히 무서워버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생각이 많나버려. 어려버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요. 은혜 준지 안 준지. 원래 은혜 안 준 건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더 노력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능성 잡고 더 예를 쓰고 은혜 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면 거래도 춤춰요. 이왕이면 부부간 헤아릴 수고 분복은 위로 격려 칭찬 사랑해 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쉬우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 말 한번 한거 좋죠.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집에서 나는 당신 장가 결혼한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올 건데. 또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아내로서는 내가 100점이다. 아, 3호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원해서 그 자기는 지친 거죠. 근데 좋은 거에 너무 많아. 나 정말 항상 그럴 때 아이 부둔다고 달방 생활하면서 그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그 어려울 때. 그게 최고 내 마음에 남잖아요. 그래. 고맙다.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거 알아줘야 돼요.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는. 근데 그 내가 조금 행복을 복음의 기쁨을 주었으면 더 믿음생활 잘할 건데 너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쳤구나. 항상 그 생각이지. 그거 다 내 탓으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내가 맨날 100만 개 한다고 맨날 막 엉뚱한 다 했는데 자기만 하나 안 들어보거든요. 안 들어. 근데 나 지금 후회는 안 해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 내가 아이 부산 반대 집회 설교 바로 전날인가 어쨌든 간에 막 싸웠으니까. 근데 누구나 다 반대했어요. 그때 교육자 회의에서 전부 교육자 회의를 했거든요. 다 반대. 전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여러 명이 있거든.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다 깨집니다. 그게 깨진대. 교육자회에서도 100% 반대. 그리고 뭐 광고에다 내가 우리 사모도 반대. 그만 해야 되겠냐고. 나나 옆에 내 종이. 나는 어떤 면에서 절대 지금도 종교개혁 해. 막 세미나 해. 이제 무대 앞으로 밀고 나가니까 따라오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얘기시냐면 저는 제 사명이니까 가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이제 엉뚱한 말이 좀 빠졌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건 자기 사명 하나 한 것이고 좀 특수한 거죠.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좋은 면 먹고 여러분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실수 없겠냐고. 그래도 내 실수 잘못되면 했다 한다면 교회는 깨지고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받으라. 다 서로 받으라.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도 서로 받아야 되고 예, 품어. 예, 그냐면 주님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거든요. 발을 씻어줘. 발을 씻어주라겠지. 아, 발 때가 있다고. 더럽다고. 아, 그런 말이 뭘 필요 있어. 가는 옛날에 붙잡힌 여유 있는데, 아니, 머리채 끌려갖고 질질질 창피해 죽겠는데,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질문하지 말라. 뭐, 예수님도 용서해 줬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뭐라고 이러고 좀 말을 해. 자격 없거든요. 무조건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자, 그러면 도저히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고. 내 책임이지. 내가 충만하지. 뭐,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그릇이 적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 내가 성이 충만하게 모든 거지. 그리고 받으려면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두 단어입니다. under 밑에. 그 사람 밑에 stand. 입장에서 생각하면 understand 하면 이해가 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 오늘 짓거리가 꼬라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 부모 사랑 못 받아서 그래. 너는 팡 받았지. 그렇구나. 그 아픔도. 그 누구한테 배신만 당해하고 사람 절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아픔 상처 그 아픔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에 이르고 품어주면 치료를 해줘야지. 우리 주일이 뭐예요? 약점 담당해주고 키워준 것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담당해서 강하고 견고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게 주일인데 아니 완벽하면 우리가 뭐 제자 올려놓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를 쓰냐고. 문제가 많아.
이 나라도 문제가 많고 이미 문제가 많아. 그러면 이제 사역자는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거요. 해결. 교회는요 큰 드라이클린 세탁소예요. 주일날 막 세상 때 다 묻혀갖고 오면 이제 보혈장에서 불났고 이제 전부 옷을 깨끗하게 씻겨줘. 씻어주고 참여기도 시켜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계속 하나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사실 잘 보면 사랑을 전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 사랑한다, 피로 샀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내용 전한 거 사실은. 그래갖고 나는 너로 약혼인데 결혼을 원한다고 실부 되자고 막 그러면 여 성경은요 연애 편이 사랑의 호소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사랑한다 돌아와라 울면서 예레미야 울면서 이사 죽어가면서 사랑한다 돌아와라 바알 섬기지 마라 다 그 내용 아니냐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다 오셔서 다 죽으셨고 너는 이제 피만 믿으면 내 것이다 막 그 내용이 신구약 성경 그 내용을 자기가 죄를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사랑받았어 너무 좋아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그걸 전파한 것이 설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이루어지고 힘을 주고 세워줘가지고 우리 성도가 실족에 있으면 제 책임이죠. 내가 설교 잘했으면 내가 중복에 살렸으면 내가 다 병 고쳤으면 얘 연약하냐고 내가 능력 없으니까 모든 거죠. 네 시간 없으면 제자원을 시켰고 12제 또 제자들 만들었으면 강한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안 나온 사람 다 내 책임이에요. 전부 그 사람 놓고 안 나온 사람 명대고 밤새 절하고 다 응답받았고 딱 전화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어젯밤에 기도한디요 이렇게 이랬더라고 남편 어저께 뭔 일 있었지 하고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그렇게만 되면 와 우리 목사님 밤새 절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갖고 우리 새끼 문제 다 알고 있네 그러면 부흥 안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면서 능력을 없으면서 막 욕심만 부르 그게 나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책임이라는 사람은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폭풍이 나의 용고라 나를 받아야 된지라. 요나가 이 나라 문제 더블신 문제 모든 문제도 내 책임이라고. 내가 2013년도 그때 그 자랑하지 말고 2000년도부터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갖고 아예 그 WC 안 오게 만들었어야지. 내가 목회를 언제부터 했는데 1982년부터 해놓고 그동안 뭐 됐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다 썩은 다음에 그 전에 제대로 잘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 이게 뭐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갖잖아요? 네가 어른이다. 주님이 원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구주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다 품을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 내가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부족이고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모든 문제라고 하면 이 고리가 풀려요. 주님과 관계가 맺혀요. 주님 고맙다. 주님이 다 이뤘잖아요. 주님이 다 이뤘는데 왜 우리가 미완성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사랑이 부족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령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끝났어요. 다 해줬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야.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하면 공부를 하고 이용구고 노력을 하는 건데 내가 충분히 그럼 누가 이용구 노력 발전 안 합니다. 자기 부족을 느낀 사람이 더 이용구고 나는 부족해요. 그거 이제 낮춰진 거이고 섬기는 거고 약점 담당하고 그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그 주님 모습을 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안 된 것을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서로 봤는데 누가 꼴보기 싫다 믿어 없어. 책임 누구한테 있어?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근데 뭐 교단이 누가 어쩌고 총회장이 어쩌고 누구든 더블씩 갖고 어째란 말이고 뭐 그 사람 마귀 역사 받아갖고 근데 네가 중복이 되자고 귀신을 쫓아줘야지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큰 사람이죠. 누가 큰 사람이냐고. 온상 인류의 모든 아프리카 사람 지옥 간 거, 북한 사람 수용소 문난 김정은이 있어도 뭐지. 모두가 내 책임이요. 진짜 책임을 이제 입술로 마지 말고, 입술로만 나발나발 하지 말고, 나부터 내 가슴이 그것 때문에 울어. 아파. 잠이 안 와. 내 새끼가 문제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온상 죄가 내 책임이요.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되는 거고, 다윗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를 낮추면 받을 수 있어요. 물은 밑으로, 낮은 데 올라갑니다. 다, 그럼 하나 돼요. 서로 받으라. 다 서로 받으라. 받아야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 도망가요. 말하지 말라고. 아, 저 사람 그래도 장점만 얘기를 해. 근데요, 예수님이 꼭 칭찬하는데 계시록 일곱 개 보면 꼭 칭찬만 해줘.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 고치면서 꼭 그래. 말 언어의 그 이 지혜가 있어요. 언어의 지혜. 칭찬을 먼저 해주고 이래주고 사랑이 그 마음을 딱 열어.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만 고치면 100점이겠네. 조금만 해봐. 내가 더 기도해줄게. 잘해 잘해. 그러면 이제 변명 안 해요. 알았어 알았어. 고칠게. 내가 기도해줄게. 막 그러면 사랑해주면요. 어? 그럼 알았어 알았어. 셀 리더는 셀원들 오지. 아이고 멋이 무사해서 코로나 때 안 와? 와? 그러면 자존심 상 안 아프러. 응?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 예배가 더 중요해. 예배가 우리 예배드려야 되잖아. 우리 천국 잘 가. 예배가 첫째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얼마나 사랑. 그리고 이제 막 오게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막 그러면서 응?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아우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은 여러분 잘 아세요. 사랑이 생명이고 능력이 빛인데 사랑해주면 살맛이 나. 왜냐하면 천국은 생명이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면 살맛이 난다. 사랑받은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은 재미로. 저는 어제 저녁에 또 뭐 적은 숫자 왔지요. 근데 한번 사랑스럽더라고. 고맙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 예, 나는 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준 거 고맙고. 아이고, 왔구나. 근데, 아이고, 올 사람이 안 왔네. 안 온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미흡. 뭐, 아이고, 자격 없네. 그러면 주님, 야야, 그건 내 영역이다. 네가 뭐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냐. 온 사람 놓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긍정의식은요, 뭐, 다가 좋게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의식 구조가 사고 방식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요. 정말로. 저는 어제도 좀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10시 지금 인천 그 집회를 가요. 근데 보니까 마나임 TV 거기에 뭐 전 그 TV 연결됐더라고. 아이고, 쭉 그 이번 주 강사 나라고 이제 난 어제서 이날 적어놓고 인자사 사진 봤어요.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가야 돼 지금. 하나님 지금 가도 KT 타고 가면 도착이 돼. 네 시간 후에 도착해 인천. 아휴 하나님 감사해요. 아휴 나 같은 게 얼마나 고맙. 그래야죠. 얼마나 감사해. 나를 불러준 거 감사하고, 아, 전국적으로 그것이 유튜브 떠준다는 데 감사하고, 하나님 기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임 불러주면 내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강사하는 건 불러줘야 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 생각해봐.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재밌다. 근데, 아이고, 힘들다. 뭐 힘들어? 하나 불러주면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르라 오늘 전도이나 가고 만나고 다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가 서로 받고 사랑하고 품어. 품짐보다 내 가슴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그릇을 좀 키워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돼요. 하나님 실망시켜서 죄송하고 미안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 없는데 느끼려고 그래요. 막 띵가랑 막 자격 없다고 막 몸을 쳐. 막.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능력 줄게. 근데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면 주님이 끝. 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요. 증진자. 그러면 능력 오고 지혜를 주시고. 아,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 생각나게 한 걸 내가 느껴요. 아, 그거는. 이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혜가 와야 되고. 그러면 일이 풀려요. 아, 감두고 만나라. 아, 알았어, 알았어. 뭐, 귀끄면 안 되고, 감동이 오면 맞아요. 이제 충만하면 계속 교제가 되고, 인도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구나. 서로 받으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죠. 네가 먼저 했지, 뭐. 행한 대로 갚어. 대접받고 대접하라. 이거 율법에서는 강령이라. 네가 먼저 해, 먼저. 그 사람 냉, 아, 그래도 해줘. 주님 앞에 선 것이 그 사람 생각하지 마. 아니, 해줘도 그래.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끝까지 얼음같이 단단한 사람. 네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 안 녹은다. 문제는 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얼음장 네가 녹으려면 불덩어리 더 봐야 돼. 내 불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날마다 그럼 불을 주고 오늘도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